네, 태양광인 버튼데요. 네, 일반 가정에서 예전에 10원마일로 많이 설치되어 있던 태양광. 네, 지붕에서 태양 솔라판에서 전기가 생산되어 가지고 이쪽 인버터를 통해서 계량기를 통해 가정기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 조그만 전기가 생산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길 떠나서 누진세라도 줄여보자 하는 조그만 용량도 요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 태양광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불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인버터가 고장이든지 아니면 직원으로부터 태양판 솔라에서 전기가 안 나오든지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네, 또한 우리 가정에서 가족분들이 예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많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니까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와 같이 불이 켜졌는데 켜진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ER날, 네, 그러니까 AC 볼테지 써 있거든요. 이게 LMSG라는 뜻인데 ER날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 적색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적색불. 당연히 그럼 적색불이 들어왔다 할 때는 이 이상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는 풀로 써 있는데 멈췄다, 정지됐다, 잘못했다.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경우는 여기에 불이 꺼지고 라인에 녹색불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경우는 당연히 고장 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러면 여 태양광 인버터에서 전기가 안 나오는 태양광의 솔라판에서 광에서 안 나오는지 아니면 이쪽 기계 인버터 자체가 불량인지를 알아보자 이런 것인데요. 자, 그러면 내부를 살펴봤을 때 내부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입력단에서부터 출력 나가는 쪽에 그 태양판이 불량인지 이쪽에 인버터가 불량인지 그거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정상일 때 화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현재 AC 볼테이지 에러라고 써 있는 빨간 불 네, 들어와 있는 거가 해소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빨간 불이 없어져야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하나 교부제로 연결해 놓았습니다만 이쪽 트랜스를 통해서 여기에 AC 220을 현재 보시면 이와 같이 아그 클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전기를 꽂더라도 전기가 나오는데 제가 전기를 꽂기 전에 여기를 먼저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전기를 연결을 하면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빨간불에서 라인불 바뀌어지고, 현재 이런 정상적으로 전기 생산하는 것이 계량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면 이와 같은 복권 트랜스라고 그걸 사용을 해서 이쪽에 전기가 태양광 인버터와 일반 전기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즉 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간섭이 없도록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빼보겠습니다. 뺐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콘덴서 값이 현재는 설정되어 있는 대로 광전 서서히 되고 있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빨간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라인 불이 다시 빨간불로 옮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AC 볼테이지 연결이 안돼 있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럼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네, 지금부터 점검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쪽 디스플레이 즉 기기판에 숫자가 잘안 보여서 잠시만요. 네, 우선 먼저 디스플레이 창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안 들어온 경우는 당연히 어딘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버터가 잘못됐든지 태양광에서 전기 들어오는 것이 잘못됐든지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처럼 빨간불 들어오는 거 빼고 네, 그래서 저쪽에 불이 들어오지 안 들어오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력단에서 전기가 들어가야지만이 디스플레이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2차 측에서 전기가 들어가서야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 들어간 전기가 생산돼 가지고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2차 측에서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2차 측에서 전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2차 측에서 전기가, 즉 우리 가정용 계량기 전기처럼 콘센트에서 들어가는 전기든지 포함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에서 전기가 2차 측에를 부등을 해요. 2차 측의 전기는 이쪽에 2차 측 출력단은 여기 계량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선, 그 220이 여기를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발전된 전기하고 2차 측 들어가는 전기하고 매칭. 잘 맞을 때 뭐가 주파수가 위상이라 그래서 그 위상이 틀어졌을 때그 시작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높이가. 그럼 높이가 다르다는 경우는 합산시킨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높이가 다르니까 뭔가 중화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합산된 거나 전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위상, 주파수가 사인이 똑같이 움직여 줄 때, 그때 이제 이쪽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버터에서는 약간 높은 전압이 나오는 거죠. 전기가 들어가, 이쪽에 AC, 이쪽에 배터리 전기가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이건 DC죠. 빅류. 배터리 전기가 들어가도, 즉, 태양광 전기가 들어가도 여기서는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일단 2차 측에 태양광으로 보는 전기를 내가 연결을 하게 되면, 불 들어왔죠, 그죠? 깜빡깜빡하고, 그런 상태라고 봐지고요. 그럼 이쪽에는 교류에 맞춰놓고, 그리고 테스트기로 여기를 찍어봅니다. 미리볼트인데, 4미리볼트, 3.3미리볼트, 이게 출력되지를 않아요. 전기가 들어가서, 여기는 지금 현재 다 정상이지 않습니까? 입력해서. 태양광으로부터 다 입력해 놨어요. 그런데도 전기가 출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쪽에 전기를 넣어줘야지만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어디? 2차 측이.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스코프 하나 준비를 해 놨는데, 스코프에서는 파이라도 나올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여기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3층 연결을 하고, 그리고 세팅을 과하게 될수 있도록 맞춰놓고, 대신에 살짝 찍어보겠습니다. 나오지를 않죠.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현재는 보시다시피 몇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카메라를 다시 한번 좀 잡아볼까요? 잡아서 주머니를 당기고, 그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 같이. 2차 측만 안 들어갔을 때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죠. 고정을 하고 여기에서 전기가 몇 볼트가 나오는지를 이제 살펴보자. 아, 이런 뜻인데 여기 들어가는 전기는 태양광으로부터는 전기. 여기가 DC입니다. DC에 맞춰놓고 이걸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뺄 때는 렌치인데요. 렌트를 눌러서 빼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뺐거든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기를 같이 다시 옮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내일 끄적볼게요. 현재 들어가는 전기가 이 310볼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309볼트 보이시죠? 309볼트가 DC값이 여기서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땡겨야 되겠네요. 땡겨놓고 여기가 지금 현재 DC가 이렇게 해서 300 지금 현재 0볼트인데 출력 이건 뒤 출력이라는 게 태양판 거기부터 솔라판에서 나오는 게 309볼트가 현재 이렇게 찍히고 있는 겁니다. 309볼트가 들어가는데도 출력은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경우는 가정에서는 측정할 때 여기만 두른다 그러면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좌냐 우냐. 즉 천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전기는 이상이 없다는 경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점검할 때 인버터만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천장으로 나오는 전기는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인버터만 점검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 여기 꽂히는 전기는 이 자체가 전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좌는 정상이고 우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버터 불량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인버터만 정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었다 손치더라도 이게 빨간불이 들었다 손치더라도 전기가 안 나오는 거 그거는 또 다시 이제 구분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고장이 났을까라고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범위를 좁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의 세계, 이걸 알지 않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는 학습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 점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이러한 영상은 수리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결혼은 이쪽에 결정해서 수리 전문을 입문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집안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고 아이 까막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기가 생산되는지 저기 있고 고장 났는지 모르고 소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근데 태양광에서 안 내려오니까 태양 솔라판 일부 손포구 그다음에 이거 또 고쳐야 되겠습니다. 덤펭이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이죠. 점검하실 때 안다 그러시면 아 전기가 나오니까 이거 태양판에서 미리 자기가 본인 고객님께서 한번 이거를 점검해놨다고 이것만 고쳐달라는데 누가 와서도 다른 하자가 될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잘못되고 속고 사는 네, 그런 것도 예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네, 무지의 세계가 아니라 조금만 학습되어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속는 것도 네, 이제 까막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조치하는 요령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요. 또 엔지니어 출장 돌 때도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기가 들어갔으니까 인버터에서 이쪽에 이제 가정용 전기까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은 커버나 스위치 같은 휴지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 휴지가 입력단도 있고 출력단도 있습니다. 모양새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 나오는 그 과정 살펴봤잖아요.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펴보냐. 일단 이쪽에 전기를 꽂아보도록 합니다. 꽂을 때는 이쪽 라인 자체가 그대로 꽂혀집니다. 홈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잠깐 막살링해서 케이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케이블 자체가 이런데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그냥 당겨지지를 않거든요. 이게 당겨지진 않습니다. 꼬아지질 않아요. 여기 있는 홈을 좀 눌러야지 되는데, 이거. 여기 이게 돌출부 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홈이 눌러야 되는데, 그냥 누르려고 그러면 좀 그래요. 그래서 녹노이즈 플라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녹노이즈 플라이어를 가지고 눌러도 이게 빠지긴 합니다. 녹노이즈라 하면은, 이와 같은 거죠. 이와 같은 걸로 눌러서 빠지기도 하고요. 또 전용 공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패너라 그래서 전용 공구 이쪽에 찔러주고 네, 빼면 이게 빠집니다.
방향은 관계없습니다. 방향은 관계없어요. 그냥 빠지질 않아요. 이와 같이. 이쪽은, 여기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조일 때, 그럴 때 쓰는 렌치죠. 그러니까 스패너. 하나 있으면 편리하긴 합니다. 눌러서 뺄 때는 그냥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무리하게 빼면 안 좋으니까, 뭐, 여기에다가 모르실 때는, 집안에서 저런 스패너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는, 이와 같이 눌러서 조금씩, 조금씩 빼면은 벌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이쪽 누르고, 이쪽 누르고. 네, 그럴 수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시고 뺐습니다. 이쪽도 위에가 턱이, 위에만 딱 누르게 돼 있거든요. 출력단에서는 위에. 이게 조금씩 다 틀려요. 입맛마다. 대표적인 것은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거의 이런 모양새를 많이 씁니다. 자, 다시 카메라를 마치고, 이제 이쪽 2차단을 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 그러면 전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를 제가 한번 빼나 보고 2차 칩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또 생각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2차 칩을, 2차 칩이라는 건 AC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AC 220을 전기를 넣어놓고, 이걸 빼놨어요. 빼고 2차 측의 전기를 측정을 해봅니다. 2차 측은 제가 해주게, 여기. 여기를 좀 아웃클릭으로 해서 따로 해놨는데요. 전기를 꽂으면 이쪽 트랜스를 통해서 지금 넘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하고 전기가 전자적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직접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트랜스 자체를. 트랜스가 일반적으로 연결 안돼 있고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테스트를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또 자체적인 기구, 장비, 공구, 배치기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또 합성이 된다든가 할때 무전 차단기가 떨어지고 또 장비의 영향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트랜스를 이 트랜스라는 건 복권 트랜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이래 되십니다. 쉽게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합니다. 철심이라고 하는 트라이 철심이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트랜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트랜스 철심, 이게 철심이거든요. 이게 철심에다가 에나멜 동선이라는 코일을 감아요. 그 코일을 감을 때 1차단과 안 보이나요? 1차단과 2차단. 1차단과 2차단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 선이 연결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복권 트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 도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을 때 같으면 어떤 식으로 연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가운데 감겨져 있고 양쪽으로 감겨져 있고 이제 그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게 트랜스 선을 어떤 식으로 감냐면은 감을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감습니다. 그래서 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그린다면 보통은 이제 가운데에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만 즉 감자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1차단이고요.
여기서 중간에 떼는 겁니다. 하나는 공통선을 2차 단계로 하고요. 여기서 감아서, 여기 100이다 그러면 100 떼는 거예요. 220을 갈때100이 나오게 건선을 이렇게 쓴다든가. 선 연결되어 있죠. 근데 반전만큼 자장이 형성되어서 그만큼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이거를, 직렬행이라 그러고,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연형 트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연형 트랜스 번호, 이야기 돼요. 이거는 이제 이쪽 제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쪽 전기 저 트랜스포머는 이쪽 트랜스포머는 이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트랜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제 전기가 220이 들어가서 여기 똑같이 220 나와요. 여기선하고 여기선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때 제가 전기 선 만지면 전기 오냐 안 오냐 영상 한번 찍은 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험하지를 않겠습니다. 자주 실험을 해서 습관해서 사건 사고 발생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좀더 테스트기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기를 이쪽에다 입력을 하면 트랜스 입력을 하면 여기에 전기가 AC로 왔습니다. 대측기에서 전기를 교류 맞춰놓고 여기를 찍어봅니다. 220이 나와야 되겠죠. 자, 220, 224볼트 지금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화면 나와, 바깥으로 나왔네. 224볼트가, 이게 일반 거기서 오는 전기예요. 여자를 찍어 보시면 금방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극성이 없죠. 225번. 여기 들어가는 거나 내나 같습니다. 입력 측에 들어가는 전기 그대로 들어가. 출력해서 땜 나와. 네. 그 모듈이 이렇게 나왔냐는 아까 전자에서 이거 설명을 드렸죠. 1차축하고 2차축하고 구분이 돼서 중간에서 연결 안 됐다는 경우를 설명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기를 여기다 넣어보자는 거죠. 어디? 인버터에 2차축에 넣어보자는 거예요. 2차축 인버터에 넣으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2차축 가정용 전기에서 인버터 점검할 때 2차축에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기 불이 안 들어오면 2차축 전기는 전혀 신경 쓸 내용이 아니라는 경우를 제가 현재 설명드리고자 조금 당황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 전기를 한번 넣어봅니다. 전기를 넣었을 때, 이쪽에를 지금 현재는, 전기를 넣고, 불, 빨간 불 들어오는지, 불 들어오는지, 멀리서라도 내 관측이 되죠. 자, 그럼 전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빼놨으니까, 이제, 전기를 넣는다는 이야기죠. 연결을 했고요. 자, 또 조심해서 돌려놓고 맞은편 하나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했거든요.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빨간 불이든 뭐든 전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죠? 이게.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전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그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DC 값이 천장에서, 옥상에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걸 넣었을 때야지만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게 아까 설명을 드렸죠.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확인 들어가기 전에 레스트기로 했는데 한번 더 다른 걸로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전기가 들어가니까 조심하고 스코프 파형 보이시죠? 네, 스코프로 사인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꺼내 들어왔나? 네, 상태에서 여기 찍으면 이거는 지금 막 킬링이 났습니다. 이거는 현재 타임베이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지금 현재 나노세크 이런 경우로 맞춰줘야 됩니다. 미리세크 박스 꺼내 들어올 수 있는 보여주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런경으로 잘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아, 고장인가? 뭔가 잘못됐을까? 당황하게 되면, 아, 전기가 안 나오는 것인가? 왜 전기가 이러지? 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렌즈 설정 때문에, 아까 출렁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를 더 해볼게요. 하나를 더 하면은, 이게 박스권에서 전화오냐, 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두번 당겨내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사인팝, 이런 경우 우리가 실험해서 현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하나가 되든 그렇다고 그러면, 모양새가 많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전기를 넣게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다시 또 한번 전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게 여기서는 그대로 합선돼 버리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는 전기니까 태양광에서 절대 꽂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어디다 꽂냐? 인버터에 꽂아야 돼요. 인버터에 꽂더라도 그 자리만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우리말로 앞놈 순놈 얻듯이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서 꼭 꽂아보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 전기가 다 들어가는 상태였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전기를 꽂게 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기 꽂아요. 꽉 잡고 이게 이제 네, 불 들어오죠, 근데? 아까 빨간불이 아니라 2차 쪽부터 전기를 먼저 넣기 때문에 불이 튼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상적으로. 2차 측을 먼저 넣고, 아까는 설치는 1차 측. 네, 교류값부터 눈빛이 아니라 천장에서 오는 것부터 됐는데 지금은 교류를 먼저 연결을 하고 네, 계량기부터 연결을 하고 하니까 여기에 불이 들어와서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 고장인지를 하게 되면 입력단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고장인지 아니면 물론 야지라든지 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임야 이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축사 같은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입력단에서 불량이 출력단이라는 경우는 이제 일반 가정용 전기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제 현 단상으로 있습니다. 삼상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 상태에서 연결이 됐을 때 어느 쪽이 이상인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점검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가정에 있는 거 고칠 때도 불이 안 들어왔을 때또 불만 들어오고 전기세는 똑같이 나올 때 뭐가 불량일 것이다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오는 상태 그대로 해놓고 수정을 사용은 똑같죠. 전기 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쪽 전기가 양이 많지 않습니까? 전압은 높이는 이쪽이 높아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죠. 전기도 전해차라 그래서 이쪽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전기가. 그래서 이쪽 네, 인버터를 통해서 나오는 전압이 약간 높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기가 낮으니까 여기가 누진세가 계량기에서 거꾸로 들어가듯이 이게 멈춰 있어가지고 계량기 전기를 파는 거.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대안가 인버터. 네, 동작이 안될 때. 네, 누진세를 줄이자고 한 것인데, 전기세가 비슷하게 나오고.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태양광 인버터 네, 수리 전문을 하고 있는 네, 유튜버 네, 목수의 꿈이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부족한 설명 또는 어수선하게 장황한 설명 네, 좋은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주 즐겁게 잘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